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유재와 경제재를 정리할 텐데 이 자유재와 경제재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배웠던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갖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재화 중에는 우리가 자유재라고 부르는 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거와 대비해서 경제재라고 부르는 재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경제에서 그 관심을 갖는, 경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재화는 자유재가 아니고요. 경제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유재는 경제적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출제될 가능성 높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요. 희소성을 배웠죠. 결론은 이거예요. 자유재는 희소성이 없어요. 이에 반해서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희소성이 있다는 건 뭐였죠? 인간의 욕구가 존재량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구입을 하려면 돈을, 화폐를 지불하고 구입해야 되지만 자유재는요,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존재량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항상 초과 공급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경제적 가치를 지불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유재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죠, 공기. 그렇죠? 여러분 혹시 뭐 100원 이렇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는요,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존재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항상 경제적 가치를 지불하지 않더라.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그 경제라는 과목에서 관심을 갖는 재화는 경제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유재와 경제재를 한번 나눴는데 이게 절대적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재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재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재였던 재화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유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좀 두 가지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아직 나는 수요 공급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프가 벌써 나와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하시고요. 수요 공급 가서 또다시 반복할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여러분 숙지하시면 되니까 일단 자유재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자,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해요.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쪽은 무조건 가격이에요. 수요 공급 그릴 때.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되냐면 양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재요. 여러분,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건 수요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근데 공급이 항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유재의 그래프예요. 결론은 자유재의 그래프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지 않고요. 그 결과 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이쪽이 가격이라고 그랬죠? 항상 자유재는요. 이 가격에서 볼까요? 공급량이 더 많아요. 항상 이 가격에서도 공급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유재는 항상 이 표현은 꼭 알아두세요. 초과 공급 상태에 있더라.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경제재 그래프는요. 여러분, 이 경제재는 시장에서 가격이 존재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마트에 가셔가지고 뭐 과자를 사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그거를 기업이 임의대로 결정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수요와 기업의 공급에 만나는 접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경제재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경제재 그래프는 P고요. Q라고 약속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시간 없을 때는 PQ를 생략할 거예요. 자, 그럼 경제재는요. 수요가 이렇게 있고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만나는 점에 균형 가격이 있고요. 그때가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모양은 일단 익혀두세요. 자유재 그래프 이렇게 존재하고 경제재 그래프는 이렇게 존재한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유재가 영원히 자유재인 게 아니고요. 경제재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재가 자유재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유재 경제 그래프 봤죠? 자, 그럼 지금부터 뭐를 볼 거냐면 이걸 볼 겁니다. 자유재의 모든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유재의 뭐라고 나오냐면 경제재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유재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P고요. Q예요. 그럼 자유재 그래프 어떻게 나온다고요? 수요가 있고요. 항상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유재의 그래프인데 앞으로요. 이게 경제재가 되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넓게 보면 세 가지인데 그 두 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경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뭐가 될 수 있냐면 경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은 사례로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제가 항상 드는 사례가 석유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요. 어떤 사례를 주로 제가 드냐면 깨끗한 그냥 물이 아니에요. 깨끗한 물 사례를 들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일단 먼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볼게요. 여러분 150년 정도까지만 해도요. 150년 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요. 중동 지방에 가면은 원유가 엄청나게 나왔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할 줄을 몰랐어요. 원유의 양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할 줄 모르니까 그냥 뭐 찍어 먹기도 하고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이랬죠. 그래서 실제로 원유를요 돈 주고 거래 안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가솔린 기관이 나오면서 자동차가 나왔죠? 그리고 엔진이 출현하죠? 그러면서 이제 난방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겠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이 점에서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만났죠? 이게 바로 자유재가 경제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원유를 뭐 배럴당 뭐 $150 이렇게 돈을 주고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휘발유를 넣어야 되죠? 돈 주고. 이게 바로 자유재가 경제재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깨끗한 물 볼게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아마 좀 이해 못하실 텐데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좀 나이가 있어요. 생각보다 좀 나이가 있어서 좀 아마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제가 종강할 때 오픈을 하겠습니다. 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상상에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저 때는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고요, 집에 오다 보면은 우물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화곡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우물에서 그럼 그걸 떠먹었어요. 목이 마르니까요. 그 우물물을 떠먹다 보면 갑자기 입안에서 뭐가 팍 터져요. 그리고 미끌미끌해요. 바로 올챙이.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물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물을 그냥 공짜로 먹었다는 거죠. 예전 조선시대 때는 한강물을 떠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깨끗한 물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이제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환경이 점점 오염되다 보니까 깨끗한 물의 공급이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깨끗한 물의 공급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깨끗한 물의 공급이 감소해서 여기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수를 편의점에서 500원 주고 또는 800원 주고 1000원 주고 사 먹는 거고요. 집에 대부분 다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재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유재가 경제재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유재가 경제재가 됐어요. 근데 여원이 경제재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경제재가 됐던 자유재가 자유재가 경제재가 됐다가 다시 자유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울산에 가면 무슨 강이 있죠? 혹시 이거 지리하는 친구가 태화강인가 있잖아요. 태화강이요. 실제로 울산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공업으로만 광역시가 된 마지막 그 광역시예요. 그래서 울산이 지금 지역별 GDP로는 우리나라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을 너무너무 발전시키다 보니까 울산이 한때는요 죽음의 강이었어요. 너무너무 오염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제재 자유재였다가 울산의 태화강이 경제재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정제해서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울산시에서 그 태화강에 대한 엄청난 뭐를 했냐면 정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금 태화강이 1급수로 살아났죠. 그리고 만약에 더 정화하면 나중에는 다시 뭐 할 수 있을까요? 태화강 물을 떠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결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환경정책을 실시하면 깨끗한 물의 공급이 감소했다가 다시 깨끗한 물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다시 자유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디예요? 수능이에요. 꼭 알아두시고요. 이게 바로 자유재 경제재화다. 요 정도만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재 경제재화 어디까지 정리하셔야 되냐면 그래프 모양까지 일단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래프 모양 이후에 자유재가 경제재가 되는 경우 또는 하나 더 경제재가 자유재가 될 수도 있다. 됐나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겁니다. 갑자기 시험 문제예요. 뜬금없는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갑자기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자유재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어요? 이런 그래프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세로축으로 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착각하시는 게 이것도 자유재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 공급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지만 미리 지금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사례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우주여행입니다. 그리고요, 고가의 신약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나로 발사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우주여행과 관련된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주인 1호로 이제 이소연 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주여행이라는 걸 상상도 못 했죠. 예전에 그 90년대 때 이제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는요, 그 엄청난 군비 경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주여행이라는 걸 생각도 못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실제 돈을 내고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 공급 곡선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공급자가 최소로 요구하는 금액과 하지만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하려는 지불 용의 금액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급자들은요, 우주여행 한다면 최소한으로 1000억을 받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나사에서 1000억 지불하면 너 달나라까지 데려다 줄게 이렇게 했는데 소비자들도 1000억은 너무 비싸. 나는 한 700억까지 낼 용의가 있겠어. 이렇게 되면 결국 거래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예요. 아시겠죠? 또 예를 들어 고가의 신약이 나와서 이 약은요 엄청난 연구개발을 통해가지고 한 알만 먹으면 암이 완치가 돼요. 그랬더니 한 알의 가격이 뭐 2000억이래요. 그럼 사람들 중에는 너무 비싸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낼 용의가 없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균형이 없는 겁니다. 꼭 주의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유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단지 지불 용의 금액과 요구 금액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꼭 알으세요. 이것도 경제제입니다. 선지로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좀 함정에 빠지는 문제죠. 모양이 자유재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거는요. 지금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럼 영원히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개발했어요. 기술 개발해가지고요. 공급이 요거 다 쓰셨나요? 그럼 지울게요. 기술 개발해가지고 만약에 공급이 증가하면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성립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500억.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주여행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공급이 기술 개발로 공급이 증가해서 좀 더 낮은 가격 우주여행 갈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이럴 수 있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나는 좀 더 우주여행을 가고 싶어. 더 낼 용의가 생겼어. 그러면 또는 고가의 신약도 구입하는 거죠. 뭐가 증가하면요?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에서 가격이 성립되겠죠. 다시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이 경우에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 요거 꼭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다시요. 이건 자유재가 아니라 무슨 재입니까? 경제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자유재와 경제재 좀 다룰 내용이 많았다는 거 말씀